우리 영계 성도들 같이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좋지요. 편안하고 전에는 너무 바빠서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것들을 생각 못한 것들을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묵상할 수 있는 또 시간이 그렇게 많은 기간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해외 성도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가족들 다 서로 인사하세요. 복 있는 사람. 이 팔복은요, 복 있는 사람이 가지는 누리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계 성도들.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되는 기간에 전에 체험하지 못한 그런 은혜를 특별히 체험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고 전보다 더 영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러한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읽어드린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행복 비전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그렇게 이제 막기 위해서 그런 모든 학교의 개학이 다시 또 연기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마 빠르면 뭐 4월 다음 주부터 예배를 들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국가 정책에 따라서 같이 또 순응해야 되니까 현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최근에는 같이 식사하다가 하더라도 그렇게 전염이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식사도 같이 하지 마라. 그렇게 거리두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지역 이 확산으로 계속되고 있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다들 노력을 하고 있고, 뭐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집에서 나오지 마라. 아예 그렇게 전 이게 인구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 세계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김동길 선교사님의 그 선교 현장의 상황을 보고서를 보니까 몸바사에 중국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다. 그것을 알고 그 지역 사람들이 때려 죽였답니다. 확산 안 돼야 되니까 때려 죽이는. 또 칼레라는 지역에서 현지인 케냐 사람이 코로나 걸렸는데 문매를 맞았다. 지금 뭐전 세계가 난립니다. 한국 교회의 이 대다수도 이런 지금 당국 정책의 방침에 따라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남에 있는 은혜의 강, 이 교회가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서 목사님 부부를 포함해서 61명의 이 성도들이 다 집단, 감염이 되어졌다. 온라인 예배를 들을 수 없는 환경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심각한 것은 이 교회가 잘못된 정보, 그것을 인해서 집단 감염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CCTV를 보니까 다른 이제 교회가 예배 드리러 오는 성도들, 예배 직전에 예배당 입구에서 이 분무기를 가지고 입에다가 그렇게 다 소금물을 뿌렸는데 이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정보를 그렇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확진자 입에 그렇게 분무기로 소금물을 뿌리면서 계속해서 소독하지도 않고 성도들의 입에 뿌려대니까 뭐 직접 접촉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자, 이렇게 잘못된 정보, 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그것이 마치 올바른 정보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을 인포데믹 현상이라 그럽니다. 인포데믹 현상. 정보 감염증 그런 뜻이에요. 정보 감염증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잘못된 정보나 소문이 미디어나 이런 인터넷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그 현상을 말하는데 정보를 인포메이션이라 하지 않습니까? 인포메이션과 전염병을 의미하는 에피데믹의 합성어예요. 합성어. 그래서 인포데믹 현상이라. 잘못된 정보를 따라가다가 결과적으로 더 큰 피해를 촉발시키는 현상. 영적인 삶에도 이렇게 인포데믹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대규모 확진 사태를 일으킨 신천지가 바로 대표적인 단체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겸허하게 조작을 해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그것이 마치 전염병처럼 확산되어 가서 그렇게 사회적 해악을 끼치고 말았습니다. 자, 이들의 대표적인 전도 방법이 뭐냐? 모략 전도입니다. 모략. 성경에 나오는 모략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이것을 사용을 했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에차라고 합니다. 에차라는 말은 충고, 조언, 계획, 모사 그런 긍정적인 뜻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 모사라는 것이. 그런데 신천지는 이 원어의 의미를 모르고 이 한국 사전의 뜻을 가지고 우리나라 국어 사전의 의미 이 모략. 이 모략이 우리 국어 사전에는 남을 해치려고 속임수를 써서 일을 꾸민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의 표현을 오용을 해가지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포섭하는데 사용하고 있어요.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신천지 신도들이 치밀하게 거짓 시나리오를 며칠, 몇 달, 심지어 몇 년까지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들이 움직이는데 심지어 인문학 강의도 하고 또 무슨 문화체험도 하고 취업 소개도 하는 종교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방식을 꾸며가지고 결국은 그들을 신천지로 다 그렇게 인도하는 이런 전략이. 그리고 또한 각종 위장단체를 만듭니다. 이들은 그래서 포교를 하는데 이런 영적 인포데믹 이걸 확산시켜 나가고 있어요. 지금 신천지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와 있듯이 거짓의 아비 마귀를 그대로 따라가는 행동이 거짓.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이렇게 거짓된 정보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거짓된 정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의 참 진리 위에 굳건히 서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럼 끝난 거예요. 예수 영접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노력을 해라. 노력도 그래도 그렇지. 예수도 믿지만 노력도 해야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끝났어요. 그 더붙이면 이단이에요. 그래서 매주일 선포되는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답이 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어느 특징? 성령 충만해요. 말씀 충만해요. 기도 충만해요. 전도 충만해요.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살게 돼 있어요. 다릅니다. 구별돼요. 그런 세상 삶과 다릅니다. 우리가 매주일 지금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복 비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이 세상의 환경은 행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행복 비전 이것은 환경을 뛰어넘는 축복이에요. 이 우리 특권이에요.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지난주일까지 네 가지
이 행복 비전을 살펴봤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의 복. 특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네 번째까지의 복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내가 영적 자세를 가져야 행복한 삶을 사느냐라는 내용이. 오늘부터 살펴볼 네 가지 행복 비전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행복 비전은 나 혼자만 누리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함께 이 축복을 누리라고 주어진 것임을 놓쳐서는 안 돼요. 영계천 성도들은 매주일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예수님의 행복 비전이 여러분 삶 속에 각인 뿌리 체질화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을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환경을 초월해서 절대 평안, 절대 감사, 절대 기쁨, 절대 행복의 삶을 그렇게 누르는 삶 속으로 모두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에요. 7절을 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예수님께서 다섯 번째로 말씀하신 행복 이 비전은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다. 긍휼이라는 말은 일상생활 속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지요. 사전을 찾아보면 그 의미가요, 남을 불쌍히 여겨서 돕는 것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남을 불쌍히 돕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긍휼은 그런 뜻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심오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본문 통해서 나타난 이 긍휼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긍휼의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부터 나오는 긍휼. 하나님의 사람은 이걸 가질 수 있어요. 이 본문의 긍휼은 헬라 말로 하면 엘레오스. 이 엘레오스 이 말은요, 사랑, 동정, 용서라고 하는 그런 복합적 의미가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가 이 토마스 왓슨 목사는 긍휼은 죄의 결과로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이다 그랬어요. 죄를 지어가지고 비참한 상황 속에 빠져있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 그래서 실패한 자, 병든 자, 병원을 찾아가서 감옥에 심지어 가서 감옥의 사형수에게, 죄수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비참하게 된 사람, 그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는 애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애정을 찾아가는 겁니다. 사실 긍휼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범죄한 인간의 성품 아니에요. 인간 속에 사실은 이 긍휼한 게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을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은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전에는 이기적이고 그냥 자기 중심적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이런 성품이 생겨요. 하나님의 성품, 긍휼, 긍휼. 이 하나님 성품이거든요. 긍휼은요, 죄인된 인간을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태도. 나에게나 남에게나 잘못된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사랑의 태도입니다. 사랑의 태도. 이 사람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나 사랑을 줄 수 있는,
참 저분은 사랑이 있는 분이다. 마음이 따뜻한 분이다. 이게 원래 장세기 3장 속에 없는 거예요. 그 있는 척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 내면의 깊은 영혼을 사랑하면서 오는 그 사랑.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거든요. 영혼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데 그건 일반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처지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 굉장히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영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저주받은 벌을 받아 당연한 우리 인간 죄를 이 저주를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저주를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 자, 십자가를 지기까지 온갖 멸시와 고통을 친히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가 당할 것, 우리가 지어야 될 이 십자가 대신 지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 긍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이 뭐요? 결정체다. 그런 말씀.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긍휼하심을 받은 최고의 수혜자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다. 난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은혜를 베풀으셨구나.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아무도 창세기 3장을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긍휼하심을 받은 감사가 근원적으로 흘러 넘쳐야 돼요. 넘쳐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놀 너무 감사하구나. 영국의 유명한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미래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지금까지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영적 생활에 더 큰 성장을 가져다 준다. 지금 현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찾으면서 감사해라. 미래에 뭐 이런 저런 거 앞으로 되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있는 것, 지금 현재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감사할 때 행복한 자가 돼요.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 여러분, 보지 못한 사람, 듣지 못한 사람,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사는 사람 소원이 뭔지 아세요? 한 번만 보았으면, 한 번만 들었으면, 단 3일만이라도 그렇게 살았으면, 지체장애인들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제대로 내 마음대로 한번 걸어봤으면, 계단에 한번 올라가 봤으면, 계단 한번 오르는데 근육이 몇백 개가 움직여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현재, 지금까지 베풀어진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신앙이 되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만큼 감사의 삶이 주는 영향이 큽니다. 지금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어려운 환경 보고 앞으로를 걱정 염려하는 그런 불안 속에 살지 말고 지금 현재 거처할 집이 있고 먹을 양식이 있고. 어제 들으니까 미국에 있는 가족들 이야기가 그런데요. 막 지금 뭐 뭘 슈퍼마켓 어디 갔네 마켓이 몇 시간 서 있어야 돼. 그래서 살을 사는, 그래 기다렸다 살을 사는 코너 같은 살이 하나도 없어. 쌀이. 하나도 없어. 막 텅텅 비어있어. 막 전부 싸져요.
또 우리나라가 훨씬 수준이 높아요. 그건 싸대기 안 하잖아요. 미국 난리 났어요 지금. 여러분이 마음대로 가서 살 수 있다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먹을 물이 있다는 것 감사하고 영계 모든 성도들 전 삶 속에 모든 환경을 지금 다 뛰어넘었어.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 근원적 감사 이것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사실적으로 체험한 자는 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용서받아놓고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것을 용서받아놓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서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어요. 긍휼의 여김을 받은 사람, 긍휼의 여김을 받는다. 내가 용서받았으니 다른 사람도 용서하는 사람.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잖아요. 100억을 탕감해 주었더니 집에 가다가 100만 원 자기에게 빚진 사람 돈 안 갚는다고 경찰 고소해가 집어넣었다. 그 말을 들은 주인이 그 너 불렀다. 100억 내놔. 어떻게 할 거예요? 골로새 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당연히 뭐요? 긍휼의 옷을 입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용서 못할 사람 있습니까? 나는 저 인간 절대 죽어도 용서 못해 그렇습니까?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지구촌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긍휼의 여김을 받았으면 긍휼의 여김을 받 이것을 베풀어야 돼요. 저절로 되게 돼서 자연스럽게 긍휼의 힘을 못 받은지도 모릅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주위에서 보면 나 저 인간 꼴보기도 싫어. 단맛 없어. 이런 말 들으면 아, 이 사람 진짜 간땡이 크네. 지 주제를 파악 못하네. 지가 얼마나 성격이 더러운 걸 모르네. 그런 주로 아주 성품이 안 좋은 사람들이 용서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으시고 기도하는데 막힘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요 언제나 화해하고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지구촌 미운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래 말이야 그럴 수가 있지. 아, 내가 무슨 뭐 예수님인가 욕 얻어물 수도 있고 비판받을 수도 있지. 왜 나를 욕할 수 있지? 그래 볼 수 있잖아요. 내가 뭐 완전한 자입니까? 가족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오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나를 오해해? 내가 헌신 희생밖에 안 했는데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지. 그러면 내가 뭐요? 용서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에 찾아가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회개케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다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해결을 받아야지. 긍휼히 여긴다 말은 단순히 불쌍히 여긴다 그 말이 아니에요. 긍휼히 여긴다 이 말은요 다른 사람을 복음적으로 바라보고 복음적으로 진단하고 복음적으로 답을 주는 거예요. 모든 걸 복음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한다 그 용서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끝으로는 용서할지 몰라 속으로는 안 됩니다.
복음적으로 진단하고 복음적으로 바라보고 복음적으로 답을 해. 복음적으로 내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내 이적인 내 생각을 하지 말고 복음적으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상대방의 입장이 돼.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다 나름대로 자기도 이유 있어요. 시어머니 시어머니 며느리 며느리 각자 다 자기 입장에서 할 말이 있어요. 나는 맞고 니는 틀린다 그거는 아니에요. 성경에 오늘 긍휼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긍휼은요 영적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영적 시각.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사람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돼 있어. 사랑과의 관계가 다 좋아. 이 뭔지 쓴 게 아니에요. 내가 희생했을 거 아니에요. 복음적인 체질이 되고 복음적인 시작을 바라보면 관계가 다 좋아요. 100에 100 사람 다 좋아해요. 이게 복음적인 사람. 우유부단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확실한 복음이 확실한 사람은 그래요. 미운 사람이 없고 다 세상 말로 말할까요? 그림 복음적인 시각 가지고 사람 친구들을 바라보고 다 우리 랩너들요 학교에서 인기 짱이 저질로 회장돼요. 인기 좋아가지고 가정 행복해요. 복음적으로 다 바라보니까 복음적인 시각으로 가족들 바라보니까 복음적인 시각으로 친구들 보니까 이해 못할 게 뭐 있어요? 용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감사드리고 치유할 수 있잖아요. 복음이 이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는 예배드리면서 영적인 사람으로 조금씩 조금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열매라고요. 뭐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노력은 힘들어요. 그건 종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가진 사람이 가는 곳에는요 복음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되죠. 원리스가 되죠. 이런 응답을 받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을 최고로 체험한 자는요 어떤 사람이냐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긍휼이 여기는 마음. 현장에 죽어간 영혼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긍휼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 있어. 요즘 순간 불쌍히 여기 있어 그래.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 있어 여기시니 이는 그들의 목자미 양같이 고생함이 뭐여 기진함이라. 이게 불친자 상태지요. 이런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추수할 일꾼의 중요성을 말씀했어요. 추수할 일꾼, 추수할 일꾼, 이 신천지가 추수할 일꾼이란 말, 그 말 아니에요. 신천지의 추수꾼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이 추수할 일꾼은 복음 가정 현장 전도 제자.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신용을 바라볼 때 너무 불쌍해져 하나님 없이 사는. 구원받지 못한 제 영혼, 불신자 여섯 가지 빠져서 저렇게 고생하면서도 답도 없이 사는 저 영혼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예수님의 긍휼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긍휼이라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심지어 불신 가족이 하나 있다. 그 불신 가족을 보면서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판단하지 마세요. 저 영혼 구원받아야 되는데 우리 가족 구원받아야 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하면서 구원 못 받았다. 다른 거 다 양보하세요. 다 양보하고 감동을 줄 만큼 감동 양보해서 구원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예요.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최고의 긍휼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다 그랬어. 최고의 긍휼,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최고 긍휼이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한번 가져봤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 내가 복음 안 전하면 저 사람 지옥 갈 텐데 누가 정확한 복음 못 전할 텐데 내가 꼭 저 사람 복음 전해야지
최고의 긍휼이에요. 최고의 긍휼. 그래서 우리 전도자가 가는 발걸음이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육자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생을 들인 분들이 그 젊음을 다 들였어. 일생을 다 들였어. 생을 들였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우리 중직자님들 교회를 위해서 오직 교회야 그냥. 오직 하나님의 나라야. 오직 렘넌트야. 이렇게 헌신하는 발판이 되면 얼마나 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살면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 사업장 현장에서 그러니까 사회에 살면서 불신용은 바라면서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면 최고의 하나님이 축복하는 분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에 영혼 구원의 긍휼을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면 뭐 1인 1 교회와는 저절로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혼을 떠난 육신을 육신 앞에 통곡하지요. 영혼 떠나면 죽은 거죠. 영혼 떠난 육신 앞에 통곡하잖아요. 통곡하면서 하나님이 떠난 영혼 앞에서는 통곡이 없어요. 그 질문을 어거스틴이 했어요. 어떻게 영혼 떠난 육체 앞에서는 통곡하면서 하나님 떠난 영혼 보면서 통곡이 안 나오느냐? 하나님의 언약적 한이 내 것이 되면요, 현장으로 눈을 돌리게 돼 있어요. 사단에게 속아 어떤 것이 영적인 참진리인지 들어보지도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이 현장 불신 영혼들, 이 종교생활하는 자들을 향해서 긍휼의 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축복. 너무 소중하지요. 우리 영계 성도들 성경적 긍휼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행복 비전을 실제로 누리고 전파하는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 비전은 당시에 사회적 종교적 또 그런 개념과는 정반대의 혁신적 개념이었어요. 당시에는 청결 그러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을 떠올리게 했어요. 그러나 이들의 청결이 뭐예요? 의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성결이었어요. 극단적인 율법주의, 형식주의 그런 청결을 행함으로써 이들은 영적인 본질을 다 놓치고 자신 스스로 그렇게 교만의 함정에 빠져있는 상태였어요.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욕을 얻어먹었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 아시죠? 겉으로 무덤 회를 칠해가 깨끗하게 해놨는데 속은 썩어있는 뼈다귀지요. 회칠한 무덤들. 책망받았습니다. 가식 외식하지 마라. 이 거짓된 인간들아. 예수님은 외적인 행위나 형식에 치우친 이 바리새인의 청결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은 이 마음. 마음 뭐예요? 인격 중심이에요. 인격의 중심. 하나님은 마음, 곧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그래요. 중심을 봐요, 중심을. 중심을 보신다. 이 중심이 청결해야 한다. 본문에 사용된 이 청결을 의미하는 헬라말은 카타로스란, 카타로스. 이 말은 더러워진 것을 불로 태워 흔적이 없어진 상태. 더러워진 것을 불로 태워 흔적을 없애버렸다. 심리학적으로는 카타르시스가 여기에서 나온 말인데 마음과 정서에 쌓여있는 모든 더러운 것, 상처를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것이 청결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더럽혀진 인간의 마음은 인간 스스로 청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더럽고 나는 깨끗하고 그런 말할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청결 자체가 없다니까요. 인간의 의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성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사야 64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더러운 누더기라고 했어요. 인간 자체는 청결이 없어요. 청결한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씻음받아야만 해요. 그런 마음 아니고는 청결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이 가능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의 피가 오직 예수의 피로만이 정결하게 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이 청결의 또 한 가지 의미는 분열되지 않는 썩어지지 아니한 상태. 다시 말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순수함이 청결이 청결한 자. 여기서 이 말하고 여기서 저 말하고 이 사람 만나 행복 저 사람 행복 그 청결치 못한 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분열되지 않는 두 마음 품지 않는 순수함. 다시 말해서 예틀을 과감히 깨고 예틀이 뭐요? 창세기 3장에 길들여진 습관 예틀입니다. 이걸 새틀로 새틀 인생으로 바꾸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심저심 지속으로 달려가는 것 청결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겼던 모든 세상 배경을 다 뭐요? 가문, 학벌, 모든 지식, 능력. 요즘 말하면 율법학자로부터 시작해서 법학박사로 시작해서 이 문학박사로 해서 바울 한번 보세요. 성경 14권 썼습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물론 성경인도로 썼지만은 이런 대단한 분이 예수님 딱 만나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부터는 다 배설물이. 배설물로 이기노라. 그리고 오직 표대이신 내 인생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간다. 걸어간다가도 아니에요.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영적으로 이런 마음을 가진 상태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상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보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본다가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서 본다 이 말은 체험을 의미합니다. 체험.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 이 말은 영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경을 100도 읽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성경 속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실제로 실행했더니 성취되는 체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치유를 체험한 이런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만난 사람은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자의 삶이 뭐냐 특징이 있습니다. 평안과 기쁨과 감사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삶이 이유 없어
나 저 인간 때문에, 난 내 환경이 이래서, 목사님 내 환경 대해보세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바울은 감옥에서 샤오랑 차고 비투성이 되어 찬양했습니다. 환경 상관없어. 뭐 감옥이 뭐 바울 가둬도 상관없어. 바울은 일심년심 지속으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했어. 일본의 히가 대로 박사는요, 미생물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인 과학자예요. 이 사람이 미생물 세계를 연구하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균들의 특징을 발견했는데 좋은 균, 나쁜 균으로 확실히 구분되어지는 균은 극히 일부분.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 균들은 다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중립적인 기회주의적 균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중립적인 균들이 가만히 있다가도 밖에서 어떤 강한 정보가 싹 그렇게 들어오면 다 그쪽으로 싹 다 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중립적으로 있는데 미운 마음이 확 들어오면 모든 균들은 싹 다 미운 마음을 다, 미운 온통 다 미움으로 다 그렇게 갖추어진다는 겁니다. 미운 마음. 그럼 어떻게 돼요? 미운 마음 들면 온몸이 알칼리성에서 산성으로 변하면서 병이 오죠. 소화도 안 되고 막 밤새도록 고민 걱정했더니 막 이상한 막 현상이 일어납니다. 불면증이 걸립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병이 와요. 반대로 사랑의 감정이 밖에서 싹 생기게 되면 전부 다 사랑 쪽으로 다 가버린다는 거예요. 사랑적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치유하네, 치유.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이. 스탠리라는 미국의 사업가 크게 성공을 했어요, 사업에. 성공을 했는데, 어느 날 척추암이 걸려서, 척추암, 척추암은 회복이 거의 안 된대요. 석 달 안에 죽는다 그랬대. 그 진단받고 병원에 입원해서 이 스탠리 텐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척추암 걸린 걸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내가 죽어 천국 가기는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를 3개월 하고 난 했는데 3개월 만에 출근을 했어요. 다 나아가지고. 가와가미 기치오라는 일본의 해군 장교 출신인데 이분이 2차 대전의 전쟁에 참석하고 난 이후에 전쟁 끝나고 나서 온몸이 그거로 전쟁으로 인하여 불안과 그 공포 속에 살았던 것들이 병이 돼서 불치병이 걸렸는데 온몸이 굳어버리는 병에 걸려버렸어요. 이 불치야 고칠 수 없어. 그때 후찌타라는 정신치료사가 와가지고 과감히 기적이 이런 말을 했대요. 처방이 뭐냐? 당신은 오늘부터 매일 밤 1만 번씩 감사 감사 감사라는 말만 하고 자라. 1만 번씩. 그랬더니 완치가 됐다. 미국의 유명한 암 의사, 유명하잖아. 우리는 한국, 미국 전체 의사의 의사 이 대표로 상을 두 번이나 받은 김의신 박사. 신앙이 좋잖아, 이분이. 우리나라 와서 간증도 많이 하고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핵의학 전문가예요. 그분 그럴 때 사람 속에 NK세포가 있는데 암 환자를 30년 동안 수술하고 암 환자를 봐왔는데 감사 찬양하는 사람과 일반 사람 차이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성가대원들의 이 MK세포는 일반 사람들의 천배나 많대요. 조사를 해보니까. 최고 항암 치료제가 MK세포인데 감사 찬양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하고 천배나 차이가 난다. 다시 말하면 이 NK 세포는 모든 병을
막는 방부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까? 나이보다 젊어 보이고 싶습니까? 오늘부터 감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한 명도 미운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전부 사람 볼 때 생긴 모습처럼 다 달라요.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수용할 수 있어야 돼.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돼. 내가 긍휼을 받았으니까.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알코올로 중독 이제 걸려가지고 알코올 치료받으러 가기 직전 우리 교회 작년 12월 달이에요. 내가 저지난주 만났어요. 장로님이 전도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왔는데 나 처음 봤지. 언제 왔나? 12월도 작년 12월에. 그 알코올 중독자가 우리 교회 처음 따라와가지고 처음으로 금요예배 심장에 참석했다. 그날로 다 치유됐다. 그날로. 지금 한 방울도 못 마신다 안 합니까? 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뭘 못하시겠어요? 저는 불치병 치유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심지어 안전병 걸어온 걸어 보냈어요. 윤보이라고 들고 와서 걸어와서 집에. 백병원에 일주일에 두 번씩 가서 호흡에 이거 해야 될 아이가 뭡니까? 선천성. 응? 그냥 치유다 됐어요. 그런 걸 많이 저는 보았어요. 경험했어요. 뭐 귀신 쫓으라고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이 말씀 잡고 하나님 내게 정말 긍휼을 베푸는 마음을 주옵소서. 마음의 청결함의 의미를 깨닫고 그런 삶을 그런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그런 순간에 다 끝나버려요. 치유가 딴 데서 오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에게 다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예언계 모든 성도들 두 마음을 품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그래서 성경적 행복자의 삶을 사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천사들 시켰습니다. 행복을 가져다 주라. 행복을 가져다 주라. 저 인간들에게 행복을 선물해 주라. 가다 주 그렇게 심부름시켰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마음속에 질투가 났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 행복을 사람의 행복을 가져다 줘야 되는데 주기는 줘야 되겠는데 하나님 명령이 줘야 되겠는데 질투가 나서 좀 찾기 힘든 곳에 감추어 놓자. 그렇게 천사들이 모여 회의를 했어요. 이국리 저국리 하다가 드디어 결론되는 게 뭐냐? 사람의 마음속에 행복을 숨겨두자. 그런 결론 내렸어요. 그러면 오히려 쉽게 찾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맞는 얘기요. 이 이야기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변 환경 따라서 행복이 좌우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환경을 더 낮게 개선하면 행복해지겠지 발버둥을 칩니다. 좋은 환경 속에 좋은 집에서 좋은 뭐 음식하고 좋은 그런 행복해지겠지. 그런데 행복합니까? 석 달 안 갑니다. 석 달. 6개월 안 갑니다. 빌립보 4장 7절을 보면 진정한 행복, 평강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행복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다. 지킨다 말하면 빼앗는 자가 있다는 얘기지요.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그 말이에요.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행복에 거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언약 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비롯한 어떤 역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면서 24제자로 당당히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행복 비전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데 이 선물을 단 한 사람도 내 생각 때문에, 내 습관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잘못된 정보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청결케 하는 마음, 이 하나님 주시는 선물 이번 주간에도 받고 평생에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